자라는 과정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육군 장교 출신인데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였어요. 그야말로 군인 정신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꼼짝 못했어요.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들은 다들 그냥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오니까 뭐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. 다들 그냥 그거밖에 모르고 살다가 이 사람이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면 저 제동을 거는 거예요. 어머나. 오.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막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뭐 이러. 그럼 뭐? 그래 아버지가 내 말 들어. 나는 군인이야. 60 넘어가지고 나는 군인이야.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.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버님 군인이 아니잖아요. 노인이잖아요. 아버님 군인이 아니잖아요. 노인이잖아요. 아예 그렇게 막 말을 다 받은 거예요. 잔인하다. 그렇게 말을 다 받은 거예요. 받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 시집 오고 한 석 달쯤 됐을 때 선포를 했어요. 우리 집은 망했다. 진짜 며느리 큰일 났다. 네,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 망했다. 맏며느리가 저런 애가 들어왔으니 이건 집안이 잘 될 수가 없다. 그래서 진짜 선포를 했어요. 독설 강하다. 그러니까 아내를 보는 눈도 아버지 눈이 사랑도 없고 되게 건조한 눈으로 쳐다보시고 좀 그런 기간이 한 1년 가까이 갔어요.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돈은 네가 버는데 왜 미숙이가 날 돈을 주냐. 아주 기분 나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며느리 이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그렇지, 돈까지 그렇지. 받으니 그렇지. 아유 고맙다 하기도 그렇고 하면 좀 그랬었나 봐요.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은 저 사람이 돈 주고 있는 거 알았거든. 그때 내가 참 잘했어. 어? 미숙이가 돈 줬어 엄마? 난 몰랐어. 딱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막 진짜 어마어마한 보약이 된 거예요. 모든 걸 다 반전시켜버린 거예요. 아, 제가 우리한테 또 말을 안 하고 줬구나. 완전 반전돼가지고 막 그다음부터는 며느리하고서 말하면 다 이쁘게 들리는 거예요. 아, 저의 진심이다. 민주투사.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은 망했다고 외치시던 아버지께서 며느리의 진심을 아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이 아버지 병원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운전해가지고 서울 한 바퀴 도는 게 제 소원이니까 꼭 일어나세요.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. 꼭 일어나세요. 아버지 일어나시면 제가 서울 한 바퀴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그 서울을 못 돌아보고 돌아가셨거든요. 저 사람이 울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. 내가 그걸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참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참 좋은 사이를 엄마 아버지 기분 좋게 하고 돌아가시게 해줘서 늘 참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.